남원시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바일 웹으로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QR코드를 사용해 남원 지역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 19개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횟수와 체류 기간을 분석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6억 원을 들여 질량 분석기 두 대를 도입해 농약 성분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창군의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시료량을 규정에 맞게 채취해 의뢰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 매실을 활용한 가공품들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실 치즈앤식품연구소는 매실 가공 제품인 에키스 60박스를 몽골 내 대형 편의점에 오는 12월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판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별 인적 안전망을 구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물품 구매 보급을 비롯해 교육 활동, 대상자 선정 심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